앞서 신라계 김씨의 70% 이상이 경순왕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경순왕 이후에 분관되었기 때문에 경순왕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에서는 경순왕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있는 경순왕릉이다. 왕릉은 남방 한계선 가까이 낮은 야산에 있는데 바로 앞에는 임진강이 흐른다. 삼국사기에는 경순왕과 마이태자의 그 대화 내용에 그 경순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좀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이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천명에 있는 것인데 어찌 그 쉬우니 다 하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들어서 함부로 남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이태자로서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 기계와 자존심을 역사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경순왕의 예민하는 마음이 절절히 실려 있어요. 백성들의 내와 간을 땅에 바를 수 없다. 무모한 항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일은 나는 참아 못하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참 나라를 고래에 참 평화적으로 넘겨준 경순왕의 마지막 선택을 우리는 올바르게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순왕이 이곳에 묻히게 된 이유는 경순왕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지탱하기가 도저히 힘들게 되자 화백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고려해 양도하게 됩니다. 속전에 의하면 경순왕이 훈거했다는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전해들은 신라의 유민들은 장사진을 이루어서 경순왕을 경주로 모셔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경주를 장지로 잡고 또 친구와 식량을 등에 짊어지고 그 경순왕의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서자 마치 송도가 텅빌 정도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갈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가는 곳곳마다 경순왕을 흠모하는 그런 백성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게 되면 고려의 집권자들에게는 아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긴급히 군신회의를 열고 그 결과 왕부 부고 백리회, 즉 왕의 시신은 백일 밖을 못 나간다. 참으로 절묘한 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우를 보장받는 대가로 인구의 임진강 도하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임진강을 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묻히고 만 것이죠. 서기 935년 신라가 망하고 고려에 투항한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 태조 왕건의 사위가 된다. 그는 고려 수도 개경에서 왕건보다 35년을 더 살다가 눈을 감는데 선조들이 묻힌 망국의 수도 경주로 향하던 그의 관은 임진강의 고랑포를 건너지 못한다. 신라 유민들의 봉기를 우려한 고려 왕실이 왕의 무덤은 수도에서 백리밖에 두지 못한다고 운구를 멈추게 한 것이다. 경순왕은 결국 고랑포를 코앞에 두고 북쪽 언덕에 묻히게 된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왕릉은 1746년 조선에 이르러 경주 김씨 후손들이 김부대왕이 적힌 묘지석과 경순왕이 적힌 비석을 발견하게 되고 이듬해 왕명을 받들어 이곳을 재정비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와중에 또다시 사라졌던 왕릉은 다행히도 지난 1973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당시 민통선 수색중대장이던 여길도 대위가 총탄자국 선명한 신라 경순왕 지릉이라고 적힌 비석을 풀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신라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고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태조 왕건에게 바친 경순왕은 죽어서 고향에 가고자 했으나 결국 임진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경순왕이 묻힌 이곳은 빈통선 안이어서 전에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00년 이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한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은 고려에서 경조 김씨의 위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자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정승에 봉하고 극진한 대우를 한다. 이는 물론 신라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정략 결혼을 통하여 한층 더 신라 세력을 포용하는데 왕건은 큰딸 낙랑공주를 김부와 혼인시키고 김부는 백부 김옥렴의 딸을 왕건의 후비로 들여보낸다. 경순왕 김부가 왕건의 사위가 된 것이다. 또한 고려 5대왕 경종은 김부의 사위가 되는데 경종의 비 헌숙왕후는 김부의 딸이다. 경종은 즉위하자 더욱 예를 갖춰 김부를 상부라고 부르고 시급을 1만호로 늘린다. 그리고 김부의 사촌인 신성왕후는 고려 8대 왕인 현종의 할머니다. 이후 고려왕실이 현종의 후손에서 이어졌으므로 고려왕실은 신라왕실의 외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라왕족은 고려왕족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고려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주 김씨는 고려조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조선조에도 상당한 명문가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현대까지도 최대 규모 성씨의 하나로 존재한다.